그냥 중간에 나가가지고 누구 소개로 뭐 방송하면 된다. 그러면 요즘에는 누구라는 걸 먼저 알아요. 그 주변에서 그걸 보니까 뭐 한 요즘은 대학 들어가는데 5천 명 정도 되고 거기 되게 힘들어요. 예를 들면 5천 명 정도 되고 저희 친구들도 보고 있어요. 5천 명 그래서 지금도 약밥을 올려야 되겠다. 연습 중인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. 약밥 연습 재밌지 말고는 나머지가 한번 가봐봐요. 그래가지고 설명 좀 해주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눈동자인가 봐요? 다 눈, 눈 속에서 아, 보이는 네, 눈이에요. 다 제가 2013년도부터 계속 눈으로만 해왔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이 춘향인가? 아니요. 그랬다 이건데 보시는 그 어느 분이가 어렸을 때의 감성이 그 밑에 개천도 흐르고 그 야, 네, 이건 제가 그냥 놀이터는 아닌 것 같은데 느낌. 제가 생각하는 놀이터. 아, 그러니까 자연 속에 그냥. 네, 뭐. 제가 좀 자연을 좋아해요. 네. 좀 막 이렇게 포장되고 막 화려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자연스러운 항상 뭐든. 그 장르는 서양화에 들어가요, 동양화에 들어가요, 서양화에 네, 들어가요. 네, 다 나이프 작업이고요. 예? 나이프 팔로요? 네, 어, 나 어제 저기 키아포 가가지고 박태광 씨 아, 박태광 취재하고 갔는데 그분도 나이프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. 제가 그동안 붓으로만 했는데 약간 생동감 이런 게 부족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좀 성향이 좀 약간 와일드한 나이프라는 사람들은 달라요. 나이프라는 사람들은 많은가 봐 그럼 나는 그분 혼자 하는가 그랬더니 그리고 작업을 좀 오래오래 할수록 좀 재미 없어질 때가 있어요. 아, 그리고 더 그 틀에서 탈피하고 싶어져요. 점점 한해 안에 제가 최종적으로 이제 비구상을 좀 하고 싶어요. 그 박태광 씨 작품도 보니까 집 같은 거를 라이프로 하니까 생동감이 그냥 이거 더 빨라는 것처럼. 거부도 자신의 유령기의 고향을 주로 이렇게 모티브로 잡아서 그린다 그러는데 이번에 그 일본 후지 갤러리에 초대받아가지고 상당히 그 느낌이 괜찮더라고요. 선생님은 그러면 이렇게 작가님은 이렇게 눈동자를 전부 이렇게 생각을 해내셨는데 눈동자가 현실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까 본인의 상상력 관념 속에 있는 걸 그려내셨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것들이 관념이긴 한데 현실이에요. 현실이에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 앞에 화단이에요. 아. 근데 어느 날 이제 봄 되면 꽃이 이렇게 필 때 막 예쁘잖아요. 햇살 막 이렇게 비치고 하면 여리여리한 꽃잎이고 할 때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 사진 찍어놨다가 이거 하면 너무 이것도 제가 보고 느낀 감성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?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저런 큰 그림 같은 저 지금 저쪽 그림은 제가 영화를 예 보고 재밌다. 아 나는 그림 말고 저쪽에 그 바람 내 좋아하는 아, 바람. 소리 그거. 아, 소리 바람. 선생님이 그거 작품. 이거 같은 경우 영화를 일본 영화예요. 영화요? 네, 일본 영화의 그 주인공이 여자분인데. 예. 그 제가 사고로 인한 힐트를 타고 있긴 한데. 예. 그 영화의 주인공 여주인공이 예. 약간 이제 거지를 못하는데 유모차를 타고 있는 영화였어요. 일본 영화.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약간 제가 감정이입이 된 거죠. 근데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자연을 약간 이렇게 믹스해본 거예요. 그러니까 영화의 한 장면을 받은 감동을 그대로 화폭에 옮기신 거예요? 네, 거기다가 이제 그거에 어울리는 제가 느낀 그 자연을 함께. 그러니까 요 꽃이나 이런 것은 선생님이 생각하는? 네. 여기 있는 것들이 약간 믹스된 게 많아요. 네. 제가 생각한 거. 진짜 자유롭네. 네, 제 성격이 틀에 박힌 거 완전 싫어하고 예. 제가 이렇게 조용해 보이지만 안 그러거든요. 왈가닥이야 제가. 이 그림 하나 이렇게 그리는데 오래 걸려요? 생각하는 게 좀 오래 걸리고요. 직접 네. 이제 뭐 할 때는 스케치하고 이럴 때는 금방 해요. 워낙 이제 오래 했으니까요. 그 저는 처음에 이렇게 무슨 화단에서 소녀가 이렇게 센치하게 책을 읽고 뭐 가을 분위기, 가을꽃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라니까 또 의외네요. 근데 지금 아버님,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제가 그런 느낌이죠. 아 그런 생각도 하시고요.
제가 그 지금 좋아하는... 다리가 아프시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연이나 어떤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. 글쎄요, 저 여행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. 다리 성한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덜 돌아다니고 덜 많이 보진 못할 거예요. 아니, 그건... 아니요,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여행. 저희 식구들이 항상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니셨거든요. 근데 이제 단 하나가 그거예요. 외국에 친구들도 많이 살고 갈 곳은 많은데. 언니들도 살고 하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게 너무 힘드니까 많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실 보고 그냥 느낀 것보다는 선생님 관념 속에 혹은 상상 속에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그 다리 성한 사람들보다 더 풍부할 것 같다. 그런가요? 그렇지 않아요? 많이 이렇게 많이 남들처럼 막 뛰어다니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더 풍부해지는 거 아닐까요? 오히려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더 많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? 많이 보고 하니까 더 안 그래요? 하지 않을까? 우리들은 그냥 보면 본 걸로 그냥 끝나지 그거. 언제나 볼 수 있잖아. 근데 좀 제한되는 분들은 좀 화물보다 좀 깊이 보고 더 생각을 많이 하잖아. 그런가?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이야. 아 그래요? 예. 그래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이라. 그냥 저희는 뭐 이렇게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봐고 멋있어 멋있다 뭐 이 정도지 그거를 화폭에 옮기겠다 어떤 생각을 갖다가 아까 생각을 많이 하신 다음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는데 그쵸. 우리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. 아 근데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달라요.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일수록 조금 더 감성이 예민하고 풍부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저희 화실에 제가 이제는 작업실에서 이제 수강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되게 그림하신 지는 얼마나 돼요?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도 엄마가 이제 그림을 사고 전에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? 근데 이제 사고 나서는 한 17년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 모티브가 눈동자를 처음에는 저 신체 네. 모션에다가 얼굴을 꽃을 했어요. 근데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하다가 눈이 완전 저한테 이제 확 온 날이 있더라고요. 2013년. 이거 눈동자 작업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? 이거 같은 경우는 오래 다 한 거예요. 오래 걸렸어요? 아니 오래. 오래 다 한 거예요?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신 것 같다. 저기 저 작품은 난 아까 그 선생님 작품에 누가 낙서라고 그래 깜짝 놀랐는데 아, 네. 그 착상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아, 그 관객들이 감상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쓰고 간다는 거 저것도 작품이죠.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신선하고 작품이 돼버렸는데 애초에는 선생님 작품에 낙서를 한다? 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남의 작품에 감히 낙서를 하다니. 아 그건 아니고요. 방명록을 노트 많이들 하시잖아요. 예. 안 보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렇게 하면 저도 작품 하나 소장하는 기분도 들고 나중에 나이가 좀 국장님이나 선생님처럼 나중에 이렇게 제가 오래오래 작업한 뒤에 뭐 회고전 같은 거 나이 더 할 때 저것만으로 전시해도 굉장히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. 그래요? 감사해요. 저거 좀 여러 개 만들어서 진짜 저것만 전시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그 개인전 할 때마다 하려고요. 저거는 그럼 작품 전시할 만큼 하려면 뭐 굉장히 전시 자주 하셔야겠다. 아이 퀄리티가 중요하지 뭐 양이 중요하겠습니까? 작은 데서 하죠 뭐. 요거 다음 무슨 계획이나 뭐 이렇게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어떤 이런 전시도 하셨으니까 또 새로운 영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. 이번에 그걸 좀 느꼈어요. 저는 좀 율동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요. 예? 춤이라든가 네. 아니면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형상화하는 걸 좀 하고 싶어요. 음악을 듣고 춤은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. 하영고공이라고 그 전통 학춤치는 그분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알아져요. 아니 그런 분들 춤 좀. 영국 쪽에서는 그분 춤을 뭐라 하나 이게 숨의 춤이라고 해서 숨의 춤 느낌의 춤이라고 그러는데 좋다. 그런 훌륭한 분이 있어. 내 동창인데 소개해 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혹시 뭐 지금 생각하시는 춤도 이렇게 눈동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작업하실 건가요? 저는 계속 눈으로 갈 거예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눈동자 소개. 네, 지금 프랑스에 있는 친구가 오는데 프랑스에서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아까 소리?
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소리로 아니, 어떻게 표현해요, 근데? 그게 지금부터 저의 숙제죠. 춤을 어떻게, 음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. 근데 좀 전통춤을 섞고 싶기도 해요.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신선하거든요. 저희 우리나라 춤이. 그렇죠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전통춤을 같이 이 눈하고 믹스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. 그런 이모 미리 잡혔네. 예서? 아싸, 잡혔다.